주방기구에다가 문의를 해서 팔수 있는 건좀 팔아보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. 지금 새벽 6시인데 냉장고랑 뭐 튀김기, 견적 받은 거, 뭐 테이블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려고 왔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. 확실히 오래 써서 그런지 이 냉장고 3개는 주류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주류 회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구입한 것들만 처분해 주신다고 하더라. 아, 이거 진짜 오래 썼다. 이제 짐을 얼추 다 뺐네요. 짐을 다 빼고 아직 오늘 뭐 가스 막으러 오고 주류 회사에서 맥주 기계 떼갈 거고 일단 뭐 팔 거는 다판거 같아요. 뭔가 마음이 약간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. 이걸 딱 보고 있자니 표현이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. 아무튼 주방기구랑 이것저것 그릇이랑 정리를 했고, 아이고 이 폐업하는 것도 손 진짜 많이 가네요. 아침에 주방기구 정리하고 좀 자고 내려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아빠 마카롱이라고 제가 예전에 저 위에 저 상가는 저희 상가는 위에 있고 이 자리 여기가 실평이 한 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마카롱 자리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아 이거 데코 깔아놓은 게 아직도 있네. 우리가 4평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데코 깔아서 테이블 놓고 장사하고 그랬었거든요. 저 작은 데에서 먼저 의왕을 보고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지금 상가 위에 큰 쪽으로 옮겼는데 저 작은 데에서도 아르바이트 3명 쓰고 오토바이도 2대, 배달도 많아가지고 2대 돌리고 저 작은 가게에서 성공해서 리스크 없이 잘큰 가게로 올라온 가게가 지금의 가게입니다.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네, 저기 해지 좀 하려고 연락드렸는데요. 저희가 폐업하게 돼가지고 광고를 아예 그냥 예. 예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유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아유, 그래도 올해 사장님이랑 장사 같이 했는데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꼭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겠습니다. 예, 소개도 많이 해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이제 뭐 얼추 다 끝났네요. 뭐 가스 다 끊고 전기 뭐 주류 다 가져가고. 이제 냉장고만 남았는데 주류회사에서 뒤숭숭하네요. 뭔가 마음이 이제 제가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도 9년 차가 다 돼가네요. 9년 차가 다 돼가고 요식업에 몸 담은 지는 한 14년 한 15년 된것 같아요. 14년 정도 됐겠다.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. 많은 일들이.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저 작은 가게 오기 전에는 또 용인에서 장사를 했었고, 작은 가게를 이 여왕으로 온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홀로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 가까운 쪽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입점을 해서
저 작은 데서부터 여기 그나마 좀 더 큰데 저 밑에 약간 보여드렸던 데는 실평수 4평이고 여기는 이제 실평수 한 14평 정도 되는데 아르바이트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저를 거쳐간 분들이 많고 손님들은 물론 오래 장사하다 보니까 단골분들 뭐 많은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아, 누가 봐도 주위에서 진짜 열심히 했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너무 뿌듯하네요. 장사 그래도 그리고 보시면 저희 이제 아파트 상가인데 저희가 상가가 요 뒤쪽이에요. 저희가 이제 상가 뒤쪽인데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라 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뒤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뒤에 치킨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한 2-3년 시작하고 2-3년 정도 됐는데 열심히 해서 이제는 뒤쪽이라도 다 찾아오시더라고요. 어떻게 폐업을 하긴 하는데 뭔가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서 폐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부담은 없네요. 확실히 부담은 없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가게인데도 코로나 전보다는 솔직히 못해요. 지금 예상이 못한데 그래도 한 달 생활비 정도 나올 정도로 장사가 되고 있는데 아깝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하네요. 제가 영혼을 갈아 놓은 가게인데 참 마지막으로 컵 냉장고까지 빼고 폐업을 완료를 했습니다. 아 진짜 폐업도 이게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. 오빠 빌리면 어때요? 느낌은? 시원섭섭합니다. 시내에서 파는데 손님들이 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. 맞아. 단골이 많은 집이다 보니까 뭐 의왕시 오전동 명물이 없어진다 뭐 막 눈물 글썽글썽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빠가 아 진짜 짜이디 착하게 장사 양심적으로 잘 했구나 나쁜 말은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진짜 맛있어 어떻게 맛있는 집인데 어떻게 뭐 이제 뭐 먹어야 해 치킨 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하니까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좀 여기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폐업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폐업을 한 이유는 먹고 살만한 가게예요 지금도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지시고 이제 또 자식된 도리로 부모 힘든 거 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돈 안 따라가려고 해요 아 돈 따라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이제 기름 뜨거운 걸 요리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뜨거운 걸 딱 튀기는데 기름이 딱 튀겼어요 손에 진짜 뜨겁거든요 튀겼는데도 내 뜨거운 거는 괜찮아 빨리 치킨을 튀겨서 나가야 되니까 이거 뜨거워도 물 한 번 안 씻고 뜨거운 상태로 아픈 상태로 막 요리부터 나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여기는 타들어가고 있는데 음식부터 나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니까 참 그리고 제가 이제 배달을 3년 동안 했는데 배달료가 아까워서 배달료 안 받고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배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
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설이 오나 저는 배달을 했습니다. 진짜 파카 막 다 뜯어진 거 구멍 난 거 입고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사람이 정리하며 뭔가 추억이 막 떠오른다고. 근데 힘든 게 좀 많이 떠오르네요. 힘들었던 게. 그리고 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가게 걱정. 가게 어떡하지? 아픈데도. 그 다음 막 장염이 와가지고 막 진짜 너무 아픈데도 가게 와서 진짜 막 배 붙잡고 일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결국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버텼냐고,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다고 할 정도로 돈만 쫓아간 거예요. 제 인생을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한 거죠. 가게 진짜 일 열심히 했거든요 저 여기. 그래서 더 뭔가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게 제 영혼을 갈아 넣은 가게라 좀 그랬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네요. 그리고 혼자 울었던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폭설 와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배달하는데 한 세 번 넘어졌어요. 진짜 세 번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진짜. 그러면서 가게 끝나고 공원에 혼자 앉아가지고 빵꾸난 잠바, 찢어진 잠바 입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막 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그런 것들, 내가 마음대로 아프지 못한 거, 아픈 것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일만 해야 됐던 거, 남들 다 휴가 가고 놀러 가는데 난 일만 해야 했던 거,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막 놀고 하는데 전 명절에도 문을 하루도 안 닫았어요. 하루 매상이 아까워서 그렇게 장사를 했네요. 하루 문 닫으면 손해보는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한 5년 동안 365일 문을 안 닫았습니다 가게. 지금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쉰 것도 요시다 만나고 나서 조금 뭔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. 그때서부터 엄마 건강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폐업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. 조금 욕심을 내려놓자. 돈을 조금 벌더라도 엄마 건강, 내 건강, 행복한 거 그냥 여유 있게 사는 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닭집 장사 끝.